빨간불이에요. 1차로에 차서 있습니다. 블박차도 서 있고요. 2차로는 비어 있네요. 아, 2차로에서 저 뒤에서 오는 차가 빨간불이면 이제 멈추려고 맘먹죠. 근데 쭉 오다가 한 50m 전에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나요? 그냥 쭉 가죠. 아, 이거 투표해 볼까요?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뒤에서 1차로에는 차들이 쭉서 있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2차로는 비어 있어요. 쭉 와요. 빨간불이에요. 아, 이제 신호 바뀔 때가 된것 같은데. 아, 근데 쭉 오다가 한 50m 정도 됐어요. 50m? 아, 이제 신호 바뀔 것 같은데. 한 40m?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까? 30m. 30m에서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속도 줄이다가 쭉 밟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속도 줄여서 요차 먼저 가게 하고 나 요차 뒤에 여기 잠깐 해서 나 2등을 가시겠습니까? 예. 요거 한번 투표해 보죠. 30m. 그거 쭉 오다가 빨간불이 속도를 쭉 낮추겠죠? 예. 그냥 쭉 간다. 혹시 모르니 속도 줄여서 먼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와 보조 맞춰서 2등으로 간다.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해보세요. 투표 시작. 속도 줄이다 쭉 간다. 아, 그냥 쭉 간다가 34%. 혹시 모르니 속도 줄여서 먼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와 보조 맞춰서 나는 2등으로 간다가 66%. 여러분들은 한문철 TV를 보시니까 지금 2번이 더 많죠. 일반적으로 1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 쭉 오다 신호 바뀌어서 왜쭉 가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말고 한문철 TV 안 보는 분들. 한문철 TV 안 보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쭉 가겠습니까? 아니면 속도 줄여서 먼저 신호 대기하고 있던 네, 신호가 바뀌었네. 저 뒤에서 오다가 30m 전에서 신호가 바뀌었네. 아, 그런데 나는 천천히 해서 난 2등으로 가. 예, 네, 한문철 TV 안 보는 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투표 시작.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한문철 TV 안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예. 그냥 쭉 가요. 멈출까 하다가 신호 바뀌면 그냥 쭉 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안 될까요?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 한 2초 남았는데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2초 남았는데 뛰면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반 겨우 건너요. 반 겨우 건너고 나머지 건너다 보면은 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바뀌고 재겠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하나. 둘, 예. 이때 한 30초, 30m 되겠죠? 셋. 예. 지금 저차 속도로 보면 한 30, 40m 되겠죠? 다시. 하나, 둘, 셋. 예. 지금 보신 상황이 뒤에서 오다가 속도를 줄일까, 브레이크 잡을까 하는데 마침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마 30 내지 40m쯤 될것 같아요. 저차 속도로 볼때한 40m 될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박차는 목격 차량이 때 그냥 나중에 지나왔어요. 저차 저기서 멈추고요. 사람들 내리고 막 그러는데 앞차 가고 블박차도 지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사망했는지 그냥 다치겠는지 그건 몰라요. 이런 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빨간불에 언제 뛰었을까요? 언제쯤 뛰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뀌었어요? 예. 지금 보면 마지막 한 칸에서 뛰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지금 보이잖아요? 신호 바뀐 직후, 막 이제 보행자 신호 한칸 남았을 때 뛰었거나 아니면 빨간불 바뀐 순간 뛰었거나, 예, 지금 보죠. 예. 아, 다른 차안 가니 뛰는데 만약에 사망 사고면은 무죄 확실할 수 있을까요? 법원 판결문 보면 신호 바뀐 직후에는 차대차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차대차 사고도 신호 바뀐 직후에는 네 황색 신호에
또는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하고 또는 신호 바뀐 직후에 무리하게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 또 신호 바뀐 직후에 깜빡깜빡 때 마지막에 또는 신호 바뀐 직후에 무리하게 뛰는 그런 보행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호 바뀐 직후에는 혹시에 대비해서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차들보다 먼저 가려 하지 말고 이거요. 만약에 사망사고였으면 저 무죄 나온다는 확신 없습니다. 2등으로 출발. 아, 예전에는 한문철 TV 안 보실 때는 이렇게 가셨죠. 그냥 쭉 간다. 그러나 이제는 혹시 모르니 속도를 줄여서 먼저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쭉 가면은, 왜냐면 그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신호 바뀐 직후에는 무슨 상황이 모르잖아요. 저렇게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지금요, 다치신, 아, 이분, 네. 지금 저렇게 붕 떠, 어디부터 떨어졌나요? 머리부터 떨어졌으면은 진짜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제발 내 생명의 지장이 없기를 기원하고요. 신호 바뀐 직후. 2초의 여유와 2등으로 출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아,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